자, 계묘일주를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만, 육식갑자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일주는 대체적으로 호명이요, 길명이요, 그다음에 어떤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팔자가 좀 건건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일주에는, 육식갑자에는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일주에 귀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귀인도 대체적으로 두 개예요.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인할 때 귀하다, 이런 이자를 두는데, 귀인도 이렇게 이제 천주 귀인을 둔 경우와 이렇게 천을 귀인을 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천을 귀인을 두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정유라든가 정해라든가 그다음에 계묘라든가 계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천을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체적으로 호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명이면 뭐할 거야? 정유 정해가 의외로 홀로 사는, 다시 얘기해서 과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될게 귀인을 놓으면은 남편하고도 잘 살고 아들하고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착각한다고. 남편이 나예요? 자식이 나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주 귀인, 천을 귀인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명, 복명, 그러니까 좋은 명 이래요. 이 육식갑자 중에 대체래요. 그다음에 이 천주귀라면 일지에 시비 운성의 장생을 놓은 사람들이 있죠. 무슨 병인, 장인이, 무인, 장인이, 기운이, 뭐 정유니 일장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생을 놓은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천주귀인, 천을귀인 그러는데, 이 천을귀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팔자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묘, 계사,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언제 시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일생이 획가닥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계묘일주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천을귀인의 대표적 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묘일주를 아마 여명들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집착도 강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삶에 대한 어떤 환희,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의 애착, 이런 것도 강하시면서 굉장히 여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호명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이 과연 몇 시에 태어났느냐? 몇 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이 천을 귀인들은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계묘일주들은요, 봄비가 촉촉하게 새싹을 적시는 형국이지요. 그러면서 식신의 장생의 형태로 딱 놓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는 순간 식신을 깔았다 그러면은 사람 됨됨이가 대체로 반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하고 또 틀려요. 상관은 이렇게 선민성이 있거든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왜? 오지랖이고, 팔란 기회에다가, 그렇죠? 호기심 천국이니까. 근데 이렇게 식신을 이렇게 딱 장생을 놓게 되면은, 사람 됨됨이가 아주 반듯하고 착한 경우가 많아요. 많으면서, 한번 봄비가 새싹에 물을 주는 형국이라, 자양분을 주는 형국이라,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식록이, 식복이, 즉 삶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듯이 이런 일주들은 말이에요, 내가 식상의 장생에 내가 딱이 물을 가지고, 물론 여명이라 한다면 자식이겠지만은, 내가 생명을 키우는 근원으로서 누구에게 끊임없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틀려요. 기유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천주귀인입니다만, 장생을 논 생의 천주입니다만, 기유 토기 토가 금을 생하는 것과 물이 나무를 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생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명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유해야 될 사람에 대한 집착이 말도 못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묘일주를 논 사람들을 천을의 장생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천을 중에서도 정유가 이렇게 있어요. 정유 논 사람들이 대체로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미인들이 아직 호명이지요. 과연 시간 몇 시에 있냐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천을 딱 났다 그럼 바로 시간부터, 이게 바로 다른 감명 기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정해 정류 무슨 뭐 응? 계묘계에서 딱 넣으면 천일이네 어머 좋은 거 이러는 순간 꽝이 되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좋다. 그래서 호명, 길명, 무슨 천일기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단 컨디션, 조건은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정유일주들은 요게 유는 삼명통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는 절사자의 종이에요. 종. 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때요?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호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유를 가지고 자등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등명이라고. 등등자에. 근데 이 명자는 운명의 명자를 써도 되고 밝을 명자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자등명이라고 내 스스로가 불을 등촉도 되고 자등인데 내 스스로가 불을 밝히는 운명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정류일주들은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는 것 이 자체를 명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정류일주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시든지 사귀어보시면은요, 물론 전 사귄 적은 없습니다만 사귀어보고 싶네요. 그쵸? 끊임없이 베풀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 사종, 절의 종에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유를 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불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정묘 역시도 이렇게 자등명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물 자양분에 대해서 생명에 목과 토금수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목이에요. 물론 사목도 목이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이고 이런 벽 나무도 사목도 목이잖아. 그러나 우리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목인 것만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등명의 마치 정류가 자기 몸을 태워서 활활활 태우듯이 계묘 역시도 어떻다고요? 자기 몸을 헌신해서 자기 식솔들에게 온 힘을 다하기 쉬운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와이프가 계묘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자식이잖아. 자기한테는 자식만 사랑할까요? 아니야. 정유는 자식만 사랑할까요? 자식을 안 낳잖아. 여기는 금을 낳잖아. 여기는 남편한테도, 여기는 자식을 낳지만 자식과 남편에게도 어떻게 한다고? 올인하는 사람이. 근데 자식의 동태는 어때요? 개수가 까마 북망산천의 얼음물이죠. 그렇죠? 자식을 잘 못 놓을 수 있어. 자식이 귀에 손이. 그런데도 자식과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어요. 기유는. 이건 생명체가 아니죠. 오직 자식이죠. 자식에게 빨리는 사람이라고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묘일주들은 이렇게 정유일주에 이렇게 등촉이 됐던 자등이 되었던 이러한 자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잘 베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천을기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유라든가 계묘일주들 있죠?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다가 열심히 해. 그 자기 식구들, 자기 남편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묘일주들은 아주 사람 됨됨이가 아주 잘 베풋고 법의 잣대가 하고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사람이 반듯하면 어떤가요? 고지식하지 뭐. 그쵸? 한 길을 간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들은 하여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상당히 하여튼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많은데, 문제는
48자는 그냥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묘를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묘는 묘. 묘는 유일하게 어떻게 돼 있나요?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분리되고 절단된 간, 지가 뭐예요? 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묘를 가지고 저 당사주체계에 가면 12성에서 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묘는 파를 낳았다. 파. 깨질 파자예요. 어떤 분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는 지지는 다 배웠어요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오화를 깔았으니까 오화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마리고 덥고 뭐 그게 전부 다야. 여러분 지지 하나를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그 능력이 되시면 하산하세요. 여러분 지지 아실 것 같죠? 모르세요. 지지 잘 모른다고. 근데 이거 몇 년 배우면 나 지지 다 배웠어요. 천간 지식 까는 거 다 외웠는데. 아니라니까. 이 공부를 완벽하게 깨뚫으려면 천간 지지를 깨뚫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천간 지지를 모르는 사람이 99.9%예요. 그 중에 지금 제가 묘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아, 이렇게 분리 절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파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배우자 자리에 팔을 놓잖아요. 부부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 사주를 보자마자 묘를 딱 봤다 그러면 일지에 부부관계는 대체적으로 무정이에요. 되게 깨지기 마련이에요. 살아도 한 집은 두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형이 이렇게 파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천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묘를 써서 묘파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여명이야, 남명이야, 식상을 봤네. 여명이야, 식상을 봤네. 그럼 뭐라고 하셔야지 한 말씀. 바로 식상이 로강이니까 육친적 관점에서의 관성은 이미 깨지는 거예요. 자식 놓고 득자하고 부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물론 식신이지만 식상이 록왕인 건 이미 우리가 보셨어, 그쵸? 예, 이것이 묘파를 낳았어. 여러분, 일지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무슨 개라 그랬어요? 감성계이기 때문에. 그쵸? 비겁은 본능계요. 식상은 감성계요. 그 다음에 재성은 수렴 욕망계요. 그 다음에 관성은 자율계. 그 다음에 인성은 사고 인식계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식상을 놓는 순간 벌써 감성계, 감성계는 뭐예요?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감정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을 놓고 감성계가 지나치게 놓으니까 식상에 팔을 놨죠. 일관성에서 욱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주로 죽는 유형들이요. 상관들이 참 자살 많이 해요. 근데 상관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냐. 이혼해야지, 자살해야지, 죽어야지. 근데 진짜 죽나요? 안 죽어. 상관 놓는 사람들은 말처럼 자기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요. 기분에 따라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운에서 딱 부딪혀서 이렇게 개묘쯤 되고 팔을 딱 놓잖아요. 같은 상관이라도, 식상이라도 간대니까 극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오가 있어. 나 자살할래, 나 이혼할래, 매일 그래. 진짜 이혼해요? 안 한대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한대니까. 그 말을 그냥 하게끔 돼 있어. 목화의 양의 발산이잖아요. 목화의 양의 발산이잖아. 그쵸? 발산의 상관에 살을 낳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부풀려서 얘기를 안 하면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 틀려요. 팔을 놨잖아. 오화하고 전혀 틀려요. 오화는 뭐예요? 무슨 문이에요? 음양문 중에서. 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다시 배우셔야 돼.
자오가 이렇게 있어요. 자수는 껍데기는 수지만은 무엇이 시작되든가요? 일 양이 시생하고, 그렇죠. 요리 갈수록 양이 시작되고, 오화는 요리 갈수록 음이 시작되죠. 음문이야. 여러분, 하지가 딱 되게 되면은 하루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하루에 무조건 몇 분씩 느려진다고? 빨라진다고? 1분씩이에요. 1분씩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딱 몇 개월이에요? 여기까지 딱 오면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은 180일이잖아. 시간으로 보면 하루 1분씩 가면 3시간 아니에요? 시차가 몇 시 차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아침 5시면 4시 반이면 혼에 5시면. 근데 한겨울은 몇 시요? 8시 돼야 돼요. 7시 반 8시 돼야 화나신다고. 3시. 하루에 1분씩 차이가 나. 나도 모르게 하루에 어떻게 1분씩 음으로 들어간다고. 여기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떻다고 1분씩 양으로. 여기는 양문이고 여기는 뭐예요? 음문이야. 아. 그러니까 오화를 놓게 되면은 오화가 있는 동네가 화니까 난 지금 활황이죠. 잘 되고 있죠. 착각하는 거야. 벌린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운에서 보는 순간 창업이의 수성이에요. 수성이야, 수성. 여기는 어때? 운에서 보면은 창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오를 가지고 체용의 변화가 돼 있죠. 그렇죠? 부음포양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적을 때도 양양 음음 이 체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해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갑자 이러잖아. 개오 안 그러고 뭐라? 개사 이러잖아. 이것이 뭐예요? 자해 사오가 부음포양의 체용의 부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갑오를 논 이렇게 식상의 양의 발산의 식상을 논 사람들은 오화를 받기 때문에 수성을 잘해야 돼. 그래서 갑오 치고서 부자 되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성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음문에 있다는 거를 착각하는 거야. 난 항상 어디에 있다? 양문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아니야. 요거를 잘 요걸 파악만 하면 총리 해임권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 개묘일주들은 이렇게 천파 묘파를 낳기 때문에 상관의 목파이기 때문에 욱성질인데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을 해도 여기 자살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찾지 않아도 돼. 시간 지나면 술 한잔 먹고 건하게 체하고 돌아와. 근데 저기는 자살한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한다 얘기할까 안 할까? 보통은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했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식상을 놔도 상황은 전혀 틀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그럼에도 천을 귀인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사를 보시면 무슨 천주 귀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천주 귀인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일지의 12 운성 포태로 장생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뭐 딸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지의 장생을 놓으면 그만큼 복이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천주 귀인 딱 그러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쓰자면은 하늘 주방할 때 주방 있잖아요. 이 주방이 천주의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곳간을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복이 대단한 거지 뭐. 이게 바로 일지의 장생을 놓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12 운성의 포태를 다 외워야 돼 일단은. 개묘 장 그럼 장생이구나 기본적으로. 팔자가 유효한 팔자구나. 물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자식도 남편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착각함 개묘니까 다 좋아 아니라고. 그래서 이 천주 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팔자가 유효하게 쉬운데 거기다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민일주하고 우리가 같네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민은 이민? 왜 내가 나한테
이민님 주도 저주 기인에 있으니까. 자, 기인은 없는데. 자. 개묘 얘기만 하시자고요, 일단. 개묘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 실개천에 옹달샘에 누가 앉아 있어요? 토끼가 물 마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옹달샘에 앉아서 토끼가 물을 뭐 낯짝을 씻든 얼굴을 씻든 물을 먹든 그만큼 식복이 유효하다, 풍족하다, 삶이 의식주에 공간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묘일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업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네요. 부자가 많아요. 특히 여명들이 돈을 잘 벌어. 응? 일순놀이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살아. 그래서 되게 남자가 셔터맨이 많아요. 그럼에도 남성 여러분, 그나저나 부자 부인 밑에서 돈 받았으면서 노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작아 보여. 글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 딱딱 봐서 해외여행 다니고. 요즘 시대. 자, 어쨌든 개묘일주들은 이렇게 토끼가 옹달샘에서 물을 마는 형국이고 천주를 낳기 때문에 아주 팔자가 유효한데 음식 솜씨도 상당히 좋아요. 손솜씨도 맛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보시면은 더 밑에 또 신사를 보면 무슨 복성귀인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천을귀인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성귀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여튼 귀인자 나오면은요 말년 이제 봉후 만호 그래서 상당히 돈, 복, 뭐 팔자가 굉장히 유효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천을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천주귀인은 여러분 장생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천을귀인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천을 여러분 이제 고소를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천을귀인을 각각의 귀인 중에서 베스트로 이렇게 추천하거나 가장 좋은 걸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 한마디로 길이 많다는 거예요. 흉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천을귀인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간모, 그 다음에 무토, 이 경금들 외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간모, 무토, 경금들은 주로 요렇게 미하고 축이 천을귀인이에요. 그리고 을목하고 기토, 요건 신하고 자예요. 그 다음에 병화하고 이 정화는 해하고 유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들은 인하고 오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하고 개수들은 말이에요. 묘하고 살을 놓습니다. 자, 좀 보시면은 다른 거는 간미, 무미, 경미, 경축, 무축, 뭐 갑축 이런 육식갑자는 없어요. 그렇죠? 행운에서 들어와야만 돼. 그런데 이렇게 정유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계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이죠. 보시면 인묘, 신호, 신인, 병해, 기자, 을신은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유하고 계사는 상당히 그 다음에 계묘 계사 있죠. 이렇게 계묘 계사 이렇게 정해 정유 있잖아요. 정유 정해 계묘 계사 네 가지죠. 그렇죠? 이 네 가지는 천일귀인의 육식갑자에서 보는 천일귀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일주에서 계묘계사 정해 정류는 육식갑자 자체가 천일귀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귀 이렇게 얘기해요. 일귀 일간 자체가 일주 자체가 어떻다고요? 천일귀인이야. 일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규, 아까도 제가 각 고소에서 천일귀인의 아주 장점, 기람에 대해서 많이 적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청나라의 매각성, 이 청대의 매각성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 보면 협기변방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은 특히 이 천을귀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천을귀는 일귀, 주귀, 야귀 이렇게 나눠놨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주귀는 낮주자를 써갖고요. 낮주자. 아, 낮주자를 쓰고. 야귀는 밤. 밤이 야귀를 썼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제 보세요. 정화하고 개수만 이런 천을귀인을 논하는데, 정화는 생김 자체가 불이고 개수는 물이죠.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수가, 이 개수 개묘개세의 천을귀인이, 내가 이 밤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 내가 일간이 요 밤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태어나야지만 화남이 드러날까요? 응? 밤에 태어난 사람은, 밤 개수는 낮에 태어나야지만 내가 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낮 화난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몇 시에 태어나야지만 화남이 드러날까요? 밤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 육식갑자 중에서 천을을 논 계묘계사 정유정해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요? 시간을 봐라. 응. 아무리 호명이요 길명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아니면 거의 꽝이야.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정유거든요. 얼굴은 예뻐. 그런데 삶은, 저는 왜 이렇게 곤곤하고 이혼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계묘니까 몇 시에 태어나야 된다? 사오미시에 태어난다. 내가 정화다. 몇 시에 태어나야 된다? 해자축에 태어나야 된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밤에 태어나면은 야귀라고 하고 낮에 태어나면은 주귀라고 한다. 일귀면서도 낮에 태어나면 주귀요, 일귀면서도 밤에 태어나면 야귀야. 일귀라는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육식갑자가 정해 정류가 이미 천을귀를 낳았어. 다른 거는 무슨 갑민이, 갑축이니, 무미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그쵸? 행운에서 들어와야 돼. 예를 들어서 갑목 일간이 미토가 들어온 금년 2015년은 을미년이니까 이미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해예요, 행운으로는. 근데 천을귀인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벌릴까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갑목일간이 을미년을 보면은 겁재가 들어와서 천을귀인을 돈을 보는 형국이 있죠. 금전에는 돈놀이 하시면 안 돼. 자, 어쨌든 우리는 죽이다 약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묘일지는 호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복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생의 이렇게 천을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생이 천을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아도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자양분을 이 생명체에다 공급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이에요. 교육이 인성이라고. 내가 끊임없이 베푸는 거죠. 그래서 교육업상을 짜면 대단히 발복하는 거예요. 교육업상을 짜게 되면, 물론 꼭 교육만 하라는 건 없지만은, 왜? 이 사람은 벌써 학당기인과 문창기인이 신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천을귀인을 계사, 계묘, 그 다음에 정유, 정해는 무조건 귀인이랑 귀인이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잠깐만요. 다 들어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특히 계묘일주들은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자기 업상을 놓으면은 괜찮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지금 설명드릴게요. 물이 나무를 끊임없이 세신 씻기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숙박, 목욕, 관광, 여행 이쪽 업무하고도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묘일주들은요, 돈 버는데도 일가견이 있지만은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살 중에서 또 배우셔야 될 게 일지에 묘유수를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지에 묘유수를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철쇠계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철쇠계금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어요. 이 철쇠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하고 정밀하고 손재주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금을 가지고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IT 철 이런 걸 다루는 분야, 이런 걸 가지고 잘 다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문 라이센스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유수를 놓은 사람들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선 어떤 자영업을 해도 대단히 좋더라, 이렇게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이 나무를 끊임없이 새싹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라, 씻기고 먹여 살리고 하는 거라 숙박, 관광, 여행 이쪽 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껏 우리는 삼명통의 자의 형상을 가지고, 개수는 춘님이에요, 그렇죠? 봄비예요, 봄비. 그다음 묘는 경님, 이래서 요거는 경님은 꽃밭이야, 꽃밭. 꽃밭. 봄비가 꽃밭에 내리는 형국이고, 봄비가 꽃밭에서 꽃을 주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여명으로서는 자식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 정유와 마찬가지로 자등의 일생,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될 운명. 문제는 뭐냐면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어요. 성격이 못 됐어요. 피곤한 거예요, 상대방이. 따져보면. 그 씀씀이는 좋은데, 마음 씀씀이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남편이 잠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1분 단위로 전화를 때리는 거야. 여보 어디야, 여보 어디야. 그런 스타일들이 이렇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십성의 포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십성의 포태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계묘는 시위운성의 포태로다가 기본적으로 천을에 장생을 났어요. 생궁이죠, 뭐, 그렇죠? 장생을 났는데 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격이 장생, 절태, 양장이 있어요, 그렇죠? 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로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놔. 얘가 태어나면 옷도 주고 뭐 주려고. 그래서 양을 넣으면 우리 반드시 한 글자로 얘기를 해야 돼, 한마디로. 양을 낳았다 그러면은 상속을 받는. 그럼 내가 생을 낳았다, 애기가 태어났어 지금. 그럼 새끼 줄이고 뭐가 쳐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와? 사람들이 돈 봉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을 넣으면 사람들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고 먹고 마시고 자는데 문제가 없어.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니까. 이게 천일귀인이라고. 천일귀인 한마디로 천우신조를 얘기하잖아요. 장생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울 쯤 되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는 하늘의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생은 한마디로 후원성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특히 친구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너스레도 잘 떨고 돌아다니면서, 식상의 장생이라 고집도 세겠지만은 이렇게 너스레도 잘 떨고 잘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국인데, 그러면 일단 12운성의 포태를 우리가 장생을 알고
이 사람의 동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이 사람의 동태는 보니까 식상이, 자 보실까요? 묘갑을이죠. 식상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하나는 록왕이 생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식상이 록왕으로 놓여 있어요. 식상 록왕. 식상은 누구의 관점에서 먼저 볼까요? 여명의 관점에서 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식이니까 육친으로는. 그럼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세계의 관점, 육친의 관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시다가요. 먼저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식상이 로강이다. 그러면 여명을 볼 수 있죠? 여명의 자식이에요. 자식은, 계묘의 자식은 록왕에 놓여 있고 생궁에 놓여 있어. 자식은 어떻다고요? 현달.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현달이에요.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자식 현달. 여명 입장에서 자식 출세. 근데 어머니가, 이거 한번 보세요. 나야.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록왕으로.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은 베풀지만 자식의 등치가 어머니를 극설하는 입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식을 주어로 놓자고, 주어 놓으면 어머니의 힘을 쭉 빨아들이잖아. 극설시키잖아. 설을 하자. 싹 뺏어버리잖아. 그래서 이 집은 자식이 영순이야. 영순이. 남편은 몇 순일까요? 삼순. 3순이쯤 됩니다. 4순이 아니더라도. 강아지가 2순이쯤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계묘일주들은, 계묘일주는 식상이로서 자식이 현달하고 자식이 집안의 어른 노릇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마부의 형국이 쉬워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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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식이 부모의 길을 쏙 빼가는 형국이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육친적 관점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자식을 하면 육친을 보자고. 남명에 있어서 육친은 식상이 로강이면 누구예요? 처갓집이죠. 그렇죠. 처가하고 대체적으로 친합니다. 친밀합니다. 아주. 근데 처가하고 친밀한 거고 와이프하고의 정이 있는 것 없는 것 또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관점에서 보시자고. 식상 로강. 그럼 여러분 바로 답하셔야 돼. 어떤 성격? 심리적으로 식상이 로강이면은, 식상이 로강이면 내가 감성계가 극도로 발달했잖아 지금요. 감성계의 대왕이야. 뭐예요? 상관이 발달한 거잖아. 식상이 섞인 뭐예요? 결국은 상관이잖아. 상관은 감성계 표현심리잖아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있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선민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극상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좀 강하다 싶으면 이런 사람들은 용납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야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보다도 약하고 보잘것 없으면은 끊임없는 동정심을 일으켜 준다고. 마음이 기본적으로 착해요. 식상이 롱으로 오면은 착해. 감정적 변화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변덕이 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착하고 아주 인정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일관성이 부족하고 한마디로 우욱하고 변덕이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로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쪽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발달하면, 식상이 발달하면 뭘 친다고요? 그럼 육친의 입장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관성을 치니까 공명심이 대단히 강해. 공명심 뭐예요? 출세욕이라고. 굉장히 강해요, 출세욕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육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가보시자고. 이제는 육친의 입장에서 식상을 가지고 논해보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록왕이다. 그럼 비식재 관인에서 식이 관을 치지요. 극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긴 자식이고 여기는 남편이지만 내가 결국은 관을 치는 형국으로 들어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아까 표현했죠? 자식 놓고 자식이 남편을 치는 형국이라. 그렇습니다. 득자 부별의 성격이 반듯. 득 누굴 얻었어요? 자식을 얻고 부군을 어떻게 한다고요? 별리하는 거예요. 득자 부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 공부를 더 한번 해볼까요? 상관은 뭘 보나요? 상관은 견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견관을 해요.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어 있으면 상관의 기운이 관을 가지고 치더라. 상관, 내가 누구를 관, 남편이죠, 육친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상 로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편을 경시하는 기운이 있어요. 무시하거나. 남편을 절대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경관이 이렇게 식상, 로광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한마디로 뭉뚱그려 보면은 이 어떤 여자일까요? 내가 왕이잖아. 가주라 그래. 내가 끌고 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상 로광이 들어와 있으면요 부부관계가 절벽이에요 거의. 근데 이분들은 감성계가 발달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환하잖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식상 로광이니까, 식상이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막 아주 억척스럽게 돈도 벌고 막 아주 대인관계도 넓고 그래. 그래서 그러지 보통. 저런 여자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피곤한 거야. 왜? 그래서 이 식상 로광이 놓기 때문에 여자가 가주의 입장이 분명하니까 남편은 거꾸로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결국은 중년, 만년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처가야. 대체적으로 개묘일주들 남편들은 공처가가 많거나 아니면 공처가 더 싫어 그러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따박따박 받아먹는 쉬었다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관성이, 자 식상이 로광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고를 때 뭘로 고르든가요? 스펙이에요? 아니면 겉모습이에요? 스펙은 아니야. 식상은 감성계니까 눈에 보이려야 돼 일단. 스펙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돈키호테야. 돈키호테. 응?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 좋고 어쨌든 겉모습이 좋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식상을 로관으로 놓은 사람들은 이런 명함은 안 갖고 다녀. 무슨 대종친의 사무총장 이런 명함들이 있잖아. 이런 거 챙피해서 안 갖고 다녀. 월급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판공비가 무슨 어떤 거 명함이에요? 국가와 관련한, 오히려 지가 지돈 내면서 하는 국가와 관련된 명함들이 있죠. 무슨 무슨 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껍데기를 보고 중시한다. 왜? 그게 감성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식상을 로광으로 놓은 사람들은 아까 그랬어요. 멋, 맛 잘 내요. 겉을 중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상을 로광으로 놓은 사람들은 남편을 고를 때도 어떻게 고를까요? 이 사람이 남자야. 부인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를까요? 예쁜가, 멋있는가, 키가 큰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실속은 안 따져. 그래서 결혼해서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그 실속,
이게 드러나잖아, 서서히. 거기에 이제 실망을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상을 논 사람들이 대체로 이 배우자들이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름답고. 근데 살다 보면 실속이 없어요. 그게 반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속고 돈에 속는 경우가 식상 로광이 들어오면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식상이 로광이라고 한다면 감성계가 발달해서 이미 연애운이 빠른 거예요. 내 사주 원국의 식상.